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바로 그 과거와의 끈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오늘 모실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자신의 선생님 때문에 돌아가신 일을 겪고 분노와 죄책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시다가 급기야는 스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정말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 지금 사연 들으니까 드라마도 이거보다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광주 서부교육지청 박주정 교육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아까 오프닝에도 소개 올렸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오신 그 삶의 이야기, 또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도 아버님 말씀을 좀 아버님에 대한 존재에 언급을 했는데 아버님은 어떤 존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선생님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고 뭐 경찰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모르죠. 예예. 그러시다가 그 달리기 대회를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골절이니까 금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의술이 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스프를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다리가 하나 없는 진짜 이 목발을 짚어야 되는 그런 시세가 된 거죠. 예.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재산은 넉넉지 않았을 텐데 이 다리를 이제 한번 낫게 보려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보니까 재산을 이제 다 탕진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을에 사는 그 마을에서도 살 수 있는 집터도 없어서 그 마을로부터 두 고개를 넘은 아주 깊은 산 속에 그 산을 일구어서 거기다가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배움이 좀 있으셨던지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 그 시골에는 저는 고흥인데 마을에 그 공부를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못 간 그 사람들을 농한기 때 우리 집에다가 그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공부를 가르쳤던 훈장이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대단하신 것은 이 하늘천 따지를 가지고 한문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이 신문에 나는 관용구, 대통령, 행정권, 권한, 국회 뭐 이런 관용구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본인 손으로 손수의 책을 만들어서 실용 한문을 가르친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시골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지만 이 한문을 읽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주산을 그렇게 잘 나셨대요. 주산 주산을 잘 놓으셔가지고 하여튼 농번기가 농한기가 되면은 마을 청년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한문과 그 다음에 주산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때 저는 그렇게 커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한문을 그 형들이 하는 것만큼 6, 7, 8살, 9살 때 뛰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 그 몇 명 되지 않는 학급에서는 당연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그 한을 저를 좀 키워보고 싶었던 욕심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 때 새로 담임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때 시골에서는 매달마다 월말고사라는 걸 봤어요. 월말고사. 달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과목별로 소표가 나오겠죠. 1학년이 3개 반이 있다면 3개 반에 국어, 산수, 자연 뭐 등등 소표 5개. 곱하기 6학년. 한 90개의 소표를 저한테 갖다 줘요. 왜? 합산, 평균, 등이. 이제 그때는 뭐 다른 사람들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니까 전부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계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소표를 전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자, 박주정, 이거 1학년 때, 6학년 때 소표니까 합계 내고 평균 내, 석차까지 내줘. 그러면 저는 암산으로 쭉,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6월 달에 당연히 5월 달까지 시험 봤던 것을 저한테 주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난 하나도 안 틀렸겠지. 그리고 주산으로 내 거 소표를 봤죠. 네. 근데 막 40점, 막 60점, 막 50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난 다시 그러려고 왜 내 성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써졌지? 근데 내 성적인 거예요. 14번. 내 성적인데? 나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교무실로 갔죠. 예. 선생님 이게 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 이리 와 그러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 우리 교실로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다 가버리고 예. 남아서 이제 그 소표를 할 때죠. 근데 거기서 묻지도 않고 그때는 주산이 이렇게 긴 주산이 아니라 이 두꺼운 주산이었어요. 네, 주판을. 네. 이걸 얼굴을 쳐버리잖아요. 막 두 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러지니까는 막 밟으면서 빵을 때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또 교실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맞아버린 거죠. 피가 범벅이 돼요. 막 그래도 발로 차버려. 뭐, 나는 왜 때릴까라는 말을 물어볼 수도 없이 그렇게 맞아요. 네. 그리고는 그러면서도 나는 그 소표를 피가 묻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확 이렇게 치웠더니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네. 저 선생님들이 시킨 저 소표를 내가 피 묻으면 안 돼. 그러면서 치웠는데도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간 거죠. 이제. 네. 산을 두 구개를 넘어야 돼요. 네. 산이 아주 깊어요. 너무 가슴도 아프고 눈물이 나요. 근데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한 날이에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그 모내기라는 사람들의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떼고 있는 큰 솥에. 근데 제가 이제 산을 넘어서 가니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을 넣다가 쳐다보고 너 왜 그래? 그냥 울었죠. 선생님이. 근데 왜? 그러면서 난 너 이리 좀 와봐. 그러더니 여기 있는 주산알이 두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큰 주산알. 이게 주산알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손이 부르르 떨대요. 그러더니 이 목발을 짚는 사람들은요. 다리의 힘보다 이 손님이 아, 아구 힘이 있어요. 이걸 딱 쥐고 일어나셔서 산을 넘어가셨어요. 어머.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그랬죠. 선생님은 혼났다 우리 아버지한테. 속 없는 거죠. 혼났다. 혼나셨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 등불이 없을 시대예요. 등불. 예, 예. 그러니까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절이잖아요. 네. 밤 9시, 10시, 11시, 12시 거의 될 때까지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간은 저 높은 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아버지가 안 올까? 왜 안 올까? 그런데 그 등불, 그 옛날 안에 있는 불이 켜지는 이 불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 아버지가 오신다. 네. 근데 이 불이 부르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쩔뚝쩔뚝 하니까 천천히 와야 돼요. 네. 부르르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빗달기를. 네. 어, 이상하다. 그런데 진짜로 아버지는 안 오시고 마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숙모,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뭔 말이야? 네. 우리 어머니 꼭 이러세요. 어쩌구나. 그게 뭔 말이야? 꼭 이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왜? 모르겠어요. 어디서? 전방에서. 그 당시에는 작은 가게를 전방이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선생님한테 가서 항의를 하러 가시기 전에 예. 전방에서 전방 주인에게 그분을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놓고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죠. 아, 선생님 만나기도 전에요? 못 만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불러놓고 예. 화가 나니까 거기서 그대로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됐네요. 그 안 하고 싶어요. 예, 아픈 이야기죠. 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놀라고 또 죄책감도 얼마나 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죠. 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랬죠. 이제 그러고 나자마자 그때가 여러분 6.25 되기 바로 전날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지선 날이. 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그 상여간 날 너는 학교를 가라. 네. 네? 아버지 산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공부를 해라. 너무너무 몸이 컸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때 난 돌아가셨단 말을 초등학교 때 몰랐나 봐요. 네. 어머니가 다시 오신다. 돌아갔다 오신다. 그래서 오신다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실랑가 모르지만 그 6.25 노래가 아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예, 예.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책상에 올라가서 그 노래를 우리 선생님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요. 예. 근데 죽음이란 것이 뭔지는 돌아온다고 했지만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나 봐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아버지 상여가 그 학교를 지나가요. 상여가. 근데 이제 마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겠죠. 네네네.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 가르쳤던 선생님이니까. 네. 그러니까 막 학교에다가 막 돌을 던졌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예, 예. 그런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주장아, 여기 앉아있지 말고 아버지 마지막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아버지 영정을 들고 네. 산소에 가서 이렇게 묻고 그리고 돌아왔고 그 뒷날 바로 부산에서 아주 어렵게 산 큰 누나가 먼저 부산에 가서 살고 계셨는데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다 둘 수 없다. 그렇죠. 그 동네에 네.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 어린 나이에 부산에 가서 그 어렵게 사신 누나 네. 집안에서 컸죠. 네. 아이고. 네. 와, 얘기만 들어도 사실 좀 이게 뭐 아니 그 예, 가슴 그 내 아이가 그렇게 맞고 왔을 때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사실 없죠. 어디 있겠어요. 네. 우리 흔한 표현으로 눈깔 뒤집힐 상황이잖아요. 네. 아이고 몸도 불편하신 아버지 거기까지 달려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지 그럼, 상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충격이 컸을까. 지금 같은 세상이면 용서가 안 용서가 되겠죠. 안 됐죠. 근데 그 당시는 어두운 세상이죠. 그렇죠. 와. 그리고 이제 우리 고모님이 추도식 때 우리 네. 아버님 동생이죠. 네. 오시면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저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 이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고모님 그냥 하는 소리지만은 저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 그래갖고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그리고 일단은 생활적인 면에서도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게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되고 네. 형제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형님들은 이제 소위 노가다라고 그래서 네. 그 도시에 가서 샘파고 노동일하고 네. 누나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됐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머니도 그 한스러움을 아버지 나이 49이니까 아 너무 네. 젊으신데 우리 어머니 50 아버지 나이 49 예. 그 다음에 밑에 사남 사녀 어찌겠습니까? 사남 사녀 아이고, 네. 어머니도 진짜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때를 회고하면서 큰형님과 엄마는 이렇게 해고를 해요. 슬플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이 애들 동생들 표현이... 어떻게 먹이면 살아야 될 건지 아유. 그 생각밖에 없었다. 정답이... 그 생각을 하더라고. 교육자님 그 공부 성적도 네. 새로운 환경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낯설잖아요. 그랬었죠. 그 공에서는 뭐 예. 군에서 이제 수전하고 해서 갔는데 예. 거기 그 초등학교를 갔더니 한 학년이 13개 학년인 거예요. 한 학년이 13개 학년 곱하기 6이니까 엄청나게 큰 예. 학교죠. 예. 다른 애들은 다 그 왕자표 그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나만은 까만 운동화를 예. 까만 운동화 예. 머리가 까까고 쬐까 빼빼한 애가 네네. 나타났는데 담임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이 아이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우가 하나도 우 수미 한가에서 우가 없다. 전부 수다. 그리고 2등 한 번도 안 한 아이가 아니다. 예.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애들이 엄청 제가 공부를 잘한 줄 알았겠죠. 예. 근데 첫 시험을 딱 봤는데 예. 전교에서 16등이 아니라 반에서 16등인 거야. 격차도 심하겠지만 예. 예. 적응을 못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막 간 아이가 예. 그 죽어도 넉넉지 않은 곳에서 누나 밑에서 방도 예. 없는 데서 눈치 보면서 예 이렇게 사는데. 예. 공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나 머리를 빡빡 밀어줘. 네. 그러니까 왜? 나 이게 성적이 뭐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재밌는 사람이야. 그 면도칼로 머리를 싹 딱 빡빡 밀어준 거야. 백골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얘가 반항한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이제 막 마고내가 예. 까만 고무줄 신고 눈만 뚱뚱글 예. 해가지고. 그런데 그 돈이 없으니까 전과를 못 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산에 있는 애들한테 나는 고음마를 쓰잖아요. 예. 그거 좀 빌려주라. 뭐 안 된대. 예. 이렇게 예. 하잖아요. 예. 사전과 좀 빌려줘. 동아전과 좀 빌려줘. 국민전과 좀 빌려줘. 표준전과 좀 빌려줘. 예. 그렇게 이제 빌려가지고 예. 진짜 이때까지 공부하는 시절 중에 그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봤을까 싶을 정도로 아. 진짜 열심히 했네요. 다 빌려서. 아마 지금도 그 성적표를 띄어보면 알 겁니다만은 두 달 만에 전교 네. 2등이 나요. 이야. 두 달. 그러니까 능력은 있었던 거죠. 가능하구나 진짜. 예. 아, 워낙 잘한. 어린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이제 누나 집에서 이제 크는데 예.
그분들이 신혼생활 때 누나하고 이제 꼭 결혼을 했는데 아. 신혼생활 때 많이 힘들었죠. 잠도 못 자고 눈치 봐야 되고 잠도 못 자서 방이 네. 하나니까 나는 어른들이 무슨 네. 옷을 벗고 싸우는가 해서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늦게 들어가야죠. 네, 옷을 벗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부모 학생인데 어디 가요. 네.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네, 네. 뭐 독서실에 갈 수도 없고 난 그것도 모르고 누나 왜 싸워 그랬다니까요. 옷을 벗고 이게 방송 나갈 수 있나? 누나도 파이팅 있으셨네요. 네. 그럼 뭐 눈도 일찍 뜨셨겠네요. 네. 아, 몰랐어요. 아, 몰랐어. 그런 거 몰랐으니까 우리 매형이 밤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난 싸우지 마라고 맨날 가운데 잤거든요. 근데 가운데 재워놓고 하면 아침에 푹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렇게 싸우고도 누나가 늘 매형에게 네. 밥을 떠주는 게 네. 왜 그럴까? 어, 자주 싸우셨네. 은혜롭네요. 아, 네. 싸우고 싶네요. 네. 아, 근데 당시 그럼 가족들에게도 신앙이 있었나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아, 우리 어머니는 예. 원래 하나님을 안 믿으셨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 마을 사람들이 담배를 권했어요. 그 서름을 이기려면 담배로 피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걸 시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아. 그래서 딱 포지션을 잡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시골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맨날 쫓아다니신 거예요. 나도 보시러 죽겠더라고요. 네. 한번 좀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아, 전도하시려고. 예,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실랑은 모르지만 이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 예. 네. 그리고 어머님, 아, 나 교회 안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장꼬막으로 숨어요, 장꼬막으로. 장독대로 막 숨을 다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안 간다고 하면 되지. 물러가고 숨으세요. 좋은 길이어야 좋은 길. 근데 내가 아직 못 갈 뿐이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가고 싶은데 부끄러웠던 거예요. 예. 근데 어머니께서 그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신실하시게 된 거예요. 예. 제일 먼저 가서 찬송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나는 확신해요. 예. 그만큼 신실하셨어요. 예. 너만 항상 너만 하나님 믿으면 난 아무 걱정이 없다. 우리 집에 사람 사녀 있는데요. 저 빼고는 다 그렇게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으셨어요. 그 당시에. 네. 어머니가 다니고 나서. 네, 네, 네. 이게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집은 예수 귀신이 붙은 집안이다. 예수 귀신. 그렇게 그 우리 가족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그 하나님한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교회 열심히 몰러 다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왜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아, 난 미웠어요. 아, 왜요? 누가 미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미웠다니까요. 어. 아니 이렇게 정말 마을 사람들이 저 집 자식들처럼만 우애하고 바르게 살면 좋겠다라고 다 그럴 정도로 마을에서 우애, 효도 이런 것은 우리 집이 정말 어렵지만 저희 집 애들 애 바르고 우리 집에서 마을로 가는데 그 많은 가수분이 있어도 항상 배를 골르면서도 떨어진 과일 하나를 주워 먹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걸 갖다 줬어요. 제사 먹어라. 떨어진 거다. 그 정도로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왜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어떤 그 반항. 그리고 엄마 아버지 우리 형제간들은 지금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을 빌미로 지금 저렇게 매달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네네. 저는 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죄스럽죠. 지금 생각하면. 네. 그때는 그랬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님을 원망하셨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가족도 갑자기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는 선생님이 가장 원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참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그분을 대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서 많이 원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 아버지가 성질이 급해서 돌아가신 거지 야. 그분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다독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크게 그분에 대한 원망이 크게 없었어요. 예예.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가끔은 술 주정뱅이 아버지라도 옆에 있으면 좋겠다 막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상의한다 그럴 때 나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나쁘금이 없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매열을 날 만큼. 피를 팔 만큼. 아이고.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강주로 와서 자취방을 얻을 돈이 없으니까 예. 막 아파트 야간 경비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2학년 3학년 때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나오지 말아야 했어요. 너는 학교를 나오면은 졸업을 안 시켜주겠다. 왜요? 쓰러지니까. 힘드니까. 계속 왜냐면 아침도 못 먹죠. 점심도 못 먹죠. 저녁도 굶죠. 다른 애들은 또 거기다가 도시락 위에다가 막 그 뭐예요 달걀 후라이에서 먹죠. 군것질하죠.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지. 거처가 마땅한 데가 없고 그 뭔가 양식이 없으니까 거의 굶다시피 했죠. 근데 나쁘면 내야 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매열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양은 대야에서 세수를 하면 코피가 나는 게 아니라 코피 덩어리가 쏟아져요. 코피 덩어리 여러분 아시죠? 예, 예. 그게 항상 벌겋게 물이 들어있어요. 예. 세수를 하면. 이게 푹푹 쓰러지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애들한테 제가 쓰러지면 애들은 제일 좋아요. 나를 데리고 나가서 놀려고. 이게 서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려운데 고3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졸업을 시켜줄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네. 전남대 공대 화학공학과 나쁘금을 내지 않는 그래서 그 장학생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거처가 없는 거예요. 거처가. 예. 그래서 거처를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과외를 했어요. 과외. 네. 어떤 고등학생을 제가 가르쳤네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상상을 못한. 예. 공부를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일,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네. 알고 그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이 아이가 정 누구누구 엄마인데 도저히 지금 큰일이 났으니까 좀 오세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자기는 시골에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 삼촌을 보낸다고. 네. 그런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네. 근데 이러고 보니까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선생님? 네. 어? 그 아버지 그 학생의 과외를 했던 아이의 삼촌이 삼촰이었나 봐. 이게 말이 돼? 드라마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냥 그때서 가슴이 막 뜨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난 정말로 착했나 봐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알아보죠. 알아보지.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너구나 너요 이러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좀 똑바로 가르치 자식아. 왜 얘가 저렇게 나눴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너였어. 응, 알았어. 그리고 그냥 그 아이를, 그 조카라는 애를 데리고 나서 이제 그걸 끝났어요. 나는 속으로 이때까지 이런 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분은 얼마나 난 우리한테 미안해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럴 거면 얼마나 놀릴까. 네. 그래서 못 나타나시겠는데,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분노가. 분노가 이제 그때부터. 그렇죠. 약 1학년 때.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분노가 일으키면서 정말 방송에서 했어야 될 용어지만은 정말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죠.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치, 그게 맞죠. 그런 마음 들죠.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온 사방이 저렇게 되고 네.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네, 네. 세상에 미안하다든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래?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엄청난 대학생활을 반항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힘들게 컸죠. 오직 했으면 그때부터 저는 잠을 자면서 사람들이 내 옆에 잠을 안 자려고 해요. 헛소리를 하니까. 죽이고 싶으니까. 막, 그렇죠.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치, 이제 이게 그럴만해. 이제 노이로지가 밤에 막, 낮에는 제어를 내 마음을 하는데, 밤에는 제어를 못 하니까 욕을 하니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어려우니까 지도교수가 자기랑 같이 살자. 총각 교수님이었어요. 예, 예. 근데 같이 살면서 너는 밤마다 무슨 욕을 그렇게 하니? 꿈에. 아이고. 꿈에. 아, 헛소리.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럽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온 가족들은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 교육자님은 교회는 고사하고 어떻게 절로 가시게 되셨어요? 예, 어떻게 방향이 좀 반대로 서로 가야 되는데 저 반대 방향으로 가셨어요? 그 절로 가게 된 이유가 예.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말로 큰 기업체의 대기업 네.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참 지역 차별이 정말 심했어요. 그래요? 이럴 수가 있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회의감을 느낀 거죠.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그만두고 서울에서 바로 서울역으로 나왔어요. 네. 지금도 서울역 가면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저는 어떤 일을 딱 마음먹겠다고 생각하면 실행을 해요. 바로. 네.
서울역에서 뭐를 할까? 뭐를 할까? 아, 중이 돼야겠다. 딱만 먹었어요. 중. 그럼 어디로 갈까? 절로 가야죠. 절로 가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서울역에서 이제 어디 절로 갈까? 네. 거기 간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거기 도착하면 새벽 3시에. 네. 그 절이 있는 그 지역을 도착하면 새벽 3시에. 네. 아, 그걸 또 가자. 네. 그리고 3시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절을 깊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지예요. 네. 이게 밤에, 이게 새벽에 가는데 막 이슬이 네. 이렇게 묻고 꽁이 훅훅 날리고 뭐 토끼가 막 훅 뛰고 예, 그러니까 예. 무섭지요. 예. 뭘 물컹 가면 뭐가 밟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 시커먼 겨울 그 산을 들어갔더니 도량식을 하는 시간에 네, 절에. 그러니까는 나를 쳐다보고 스님이 누군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분들 꼭 누군고 그럼 예. 어디신 누구십니까 딱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투가 있잖아요. 예. 예, 저 옛날에 그 템플스테이 했던 학생입니다. 함께 무슨 일인고 이러는 거예요. 예, 예. 아,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부적응해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쩐다고 왔는고 예, 예.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중? 예, 예 이렇게 그러더니 헛소리하지 말고 좀 있으면 다리 말거진가 저 방이 비어 있다. 가서 자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자락에서 앉아 있는데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네. 아. 가서 더 진실되게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공창 문 앞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스님,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스님,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계속 하면 이제 옛날에 아 그러냐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탁 열더니 야 이놈아 중이 뭔 직업인지 아느냐? 가자! 예, 예, 예.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잠이 들었고 아침에 그 밥을 먹으라고 깨우더니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지 이런 게 일시적인 예.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충동적으로 생각한 거죠. 아닙니다. 나는 네. 중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네. 어려운 일인데 괜찮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우리 중이 총 18명 있다. 네. 스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 필요하긴 하다.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를 데리고 나가서 그때가 풀밭인데요. 저 풀밭에 저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더니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판자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만든 의자 혹시 기억하세요? 판자 조각. 아, 예. 예. 작은 의자. 저, 저. 옛날 의자. 예. 옛날 의자, 예. 거기가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앉으라고 그래요. 예, 예. 앉았죠. 그래서 난 뭐 식을 해준 줄 알았지. 아, 중을 해, 만든 거. 환영식, 뭐, 세례식 같은 거. 해주신 줄 알았죠. 신고식. 딱 이렇게 이제 앉았죠. 야, 그랬더니 하얀 가운을 입히는데 가운도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예. 딱 입히더라고. 아, 식을 하나 보다. 그러더니 어디서 막 오래된 거울을 앞에 갖다 놓더라고. 아. 머리를 믿는다. 네. 그리고 뭘 하나 했더니 머리를 깠나. 근데 식은 식이죠. 근데 이 바리깡이 안 듣는 바리깡이에요. 아,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막 뜯는 거예요. 진짜 아파요, 여러분. 막 이렇게 다 밀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미니까 아프기도 한데 예.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 딱 두 번 했어요. 예. 근데 이걸 밟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바리깡을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라 이라고 못 들어가라고. 머리 밀었는데. 아니 지금 깎다 말고 어디가 깎아주고 가. 빨리 해야겠죠. 네. 스님 저는 그치. 지금 그 운 게 아니라 하품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가 정말 중이 됐네요. 해보니까 적성이 딱 맞는 거예요. 왜 어떤 점이요?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스님들 하얀 고무신 네. 엄청 잘 닦아요. 아주 윤이 나게 그만 닦아라 할 정도로 막. 그다음에 그 밭에 나가서 채소 기르는 일 너무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그 빨래하는 일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누룽지 갖다 드니 또 스님 가끔 또 목마르면 막걸리도 몰래 사다 주는 일 이런 것들 딱 맞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예. 근데 한 1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딱 중팔자다 딱 그러는 거야. 중팔자라고. 이게 뭐가 중팔자입니까? 그랬더니 너 머리 생김새부터 넌 태어날 때 중팔자였다. 잘 왔다.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도 이제 스님 이름을 좀 적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어디 회사를 다니다 왔지? 예, 그 회사를 다니다 왔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써야 돼. 그 이름. 회사 이름? 예, 그 회사. 없는 것 같은데. 그 회사 기업, 그 기업명을 그대로? 네네. 그러니까 누구야? 그럼 네, 나는 이제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LG면 LG 스님이 네. 되는 거예요. 애플이면 애플 스님. 애플 스님 되는 거죠. 그렇죠. 카카오 스님도 있었어요. 네. 카카오 스님, 네이버 스님. 네이버 스님. 네. 그리고 이제 스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도 예. 그게 되고 싶다. 시주를 좀 다니고 싶다. 네. 그랬더니 왜 여러분들은 다니면서 저는 안 보내주시냐. 그랬더니 네. 그래?
그러면은 영광, 나주 이쪽이 네 나발이다. 거기다. 근데 그날부터 저는 이제 시주를 다니는데 신이 난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다른 중들보다 시주를 제가 훨씬 더 많이 받아와요. 와. 그 이유가 뭘까요? 불쌍하게 생겼나 봐요.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난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승승장구한 거죠. 네. 재밌기도 하고 또 시주도 많이 가죠. 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 학교 안 다니는 꼬맹이들 있잖아요. 네. 동구 밖에 서 있다가 내가 오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오지 마. 그러면 돌을 던지면서 나한테 뭐라고 동랑치라고 그래. 난 동랑치 아니라고. 쫓아나면 또 아직 동창이 좀 나오시네요. 네. 선생님이 오지 마라. 목탁 치시는 거군요. 네. 오지 마라. 목탁을 애들한테 쳐야 돼. 여기까지. 그거 오지 마라. 아니 여기 가게 주인 선생님한테 해야지. 네. 저리 가라고. 여러분 아시죠? 깔따구처럼 따라다니는 거. 예예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 그만두자. 아 애들 때문에요? 아 나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와. 애들 때문에. 그런데 또 절에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요. 예. 좋아. 그 고요함이. 아.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스님이 12년 되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고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나는 이제 2년 됐지만 그 나는 뭔가 지금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는 12년이 돼도 예. 전혀 깨닫지 못하느니 예.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군요. 예. 그 모습을 보고 그 이 길이 아닌가 보네.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그 제가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이 제가 이제 그 회사에 다닌다고 후배들 데리고 견학을 갔는가 봐요. 예. 근데 없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는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나를 데리고 살았던 교수님이니까. 아. 집에. 애증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분. 네네. 어렵게 사는 모습인데 얘가 잘 살 거라고 봤는데 안 보이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절에 있으면서 거기 회사에다가 나는 그 짐을 보내주라고 거기다가 날 보냈던 흔적이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 교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너 전공이 뭐냐? 화학공학입니다. 케미칼 엔지니어예요. 케미칼 엔지니어는 과학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 친구 교수. 네. 뭐 종교유학이라고 하면서 나를 대고 왔네. 케미칼 엔지니어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님이니까. 네,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가서 석사 과정을 다시 입학하게 된 거죠. 아~ 대학원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교수님 정말 은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렸을 때 돈 없을 때 같이 살고. 네, 그러셨어요. 이렇게 스님 된 후에도 같이 다시. 그러니까. 예, 모시고 왔으니까. 예, 그 박돈희 교수님은 정말 고비고비 제가 예. 어려울 때마다 예. 학사, 석사, 박사 때까지 이야. 예, 약 18년 동안 이야. 저를 이끌어주셨던 분입니다. 제 은사님이시죠. 네. 근데 교수님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 네. 진짜 예수님 이야기가 그렇죠. 지금 사실 네. 그냥 절반 했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오셔가지고 절 얘기가 절반이죠. 네. 절 얘기 반하는 게 절반입니다. 언제쯤 나오나 절 네. 궁금해요. 아 그러다 이제 어떻게 교회 가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제 교회를 가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아 교사가 되셨어요? 네, 예.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하면서 박사학위 졸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1992년에 한 공원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갔네요. 그 당시 공원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좀 열악해요. 네.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이해하고 갔죠. 네. 그런데 이제 처음 담임을 맡게 됩니다. 네. 그때 제가 어렵고 힘들게 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안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나 같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예. 근데 3월 2일 날 첫날 내가 담임으로 교실 바로 들어갔는데 네. 8시 반 아침 조회를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한 반이 그때 50명인데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 내가 빨리 왔나? 시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한테 물었죠. 야 왜 애들이 아직도 안 왔어? 그랬더니 네. 그 아이가 고개를 탁 돌리는 거예요. 반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미안해요. 왜 애들이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딱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났어요. 네. 다행인데 좀 처음에 좀 창피하기도 그래서 그치. 이 녀석아 선생님께서 네. 너에게 지금 왜 애들이 안 왔냐고 묻지 않냐? 라고 네. 했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네. 훨씬 커요. 왜 일어나? 그랬더니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놈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놈한테 왜 안 왔냐고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난 왔는데. 어. 맞죠? 넌 왜 왔어? 물어봐야지.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침 늘씨 반인데 왜 얘들이 이렇게 안 왔을까? 다른 반 교실을 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아침에 조회를 한 학교예요. 어머. 거의 안 돼.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예. 하루를 지났더니 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게 됐어. 어. 하루 종일 학교를 와요.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하루 종일 오는 학교.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하루 종일 오는 것만 문제야. 또 하루 종일 집에 또 가요. 그러니까 시간, 그냥 일어나는 시간이 내가 네, 오는 거고 시간. 가는 거고. 내 마음대로. 어머.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선배님, 왜 우리 학교는 애들이 지금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 선생님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고 왔구나. 네. 네. 이 학교는 강주 시내에서 인문계 실업계 다 떨어져 버리고 갈 데 없는 애들이 전체 모인 애들이야. 근데 꼴등짜리다고 보면 돼. 거기다가 학생 수가 약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반은 편모편부야. 아니 선배님 이게 편모편부인가 하고 꼴등한 거 하고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거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주일이라는 게 있어야 돼. 안 돼. 이게 뭐야 안 돼요. 이게 한 말해도 안 돼. 나도 3년째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가만 놔둬 이러는 거예요. 가만 놔둬. 그러니까 두 번째 날입니다. 교과서를 나눠줬어요. 새 교과서. 근데 얘들이 교과서를 가방에 넣지 않고 끈으로 다 묶는 거예요. 끈을 묶지. 봤더니 팔아먹어. 바로 가면서 소각장에 다 버려버려요. 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냥 이름도 안 쓰고. 세 번째 날은 수업을 들어가서 이렇게 환설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입을 이렇게 비틀어갖고 침을 이렇게 대. 아, 그냥 이거죠. 이거 좀 잘하세요. 이거. 이거. 어, 그런 거 출신이세요? 아니, 옛날에 이거 좀 했죠. 아, 이거 다들, 아이고, 안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침 이렇게. 그럼 내가, 하지 마. 그런데 옆에서도 칙, 하지 마라니까. 아, 하지 마. 아, 다 버릇이 돼 있어, 버릇이. 그러니까 안 뱉으면 거기서 맞아. 이상한 거야. 입도 이상하게 삐뚤어요. 코바물선을 팍! 기가 막혀. 기가 막혀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가서 쓰러지고 이렇게 닦아주고 칠판 예, 닦아주고 책을 다 버려버리면 그 학교 책은 우리 반 교실에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전부 다 갖다 놓으니까. 그러고 갖다 주면 여기 있잖아요. 또 갖다 버리고. 아. 그렇게 3월 하여튼 저는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 들어가서 쓸고 닦고 쓸고 닦고 그렇게 3, 4, 5를 했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된가? 돼? 안 되지? 네. 안 된다고 했잖아. 혼자 선생님 측 하지 마. 어머. 이야, 영화네, 영화. 애들도 날 비웃어요. 제가 있는 데서도 막 비난을 하고. 근데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2학기가 되니까 완전히 더 이제 괴물이 될 것 같더네. 정말 안 되는 일이 있나 보다.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미웠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좀 그렇지. 원망스럽대요. 좀 같이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맞기도 많이 망했는 그래서 92년 2월, 12월 달에 저는 사표를 썼어요. 못 견디겠대요. 교장 선생님, 저 그만둘라 합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왜 그만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둘 줄 알았네. 왜요? 애들이 가면 반갑다, 오면 온갑다 하지. 뭔 난리라고. 그리고 다닐 때부터 내는 자네가 오늘 못 갈 줄 알았네. 근데 자네는 혼자 본단 뒤 그만둬도 된가? 아내한테는 물어봤는가? 그 당시에 우리 집은 그 학교 바로 옆에 12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거든요. 10평. 주공 아파트. 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가서? 그래서 짐을 싸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짐이 뭡니까?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난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왜 이해를 하냐면 저녁에 잠꼬들 또 해요. 그냥. 어떤 잠꼬대를 하냐. 그러니까 저는 낮에 못한 일을 밤에 잠꼬대 다 나가요. 잠꼬대를 많이 하셔요. 예. 잠꼬대를 하면서 뭐라고 잠꼬대를 하냐면 뭐라고요?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이만 정도는 거예요.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웃으면 안 되는데 오픈 얘기네요. 얼마나 힘들겠어.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깨워요. 그만하라고 나한테. 똑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근데 그걸 알아.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은 잘만 버티는데 그걸 못 버티고 나와요. 당신 참 무책임하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박사학위를 이번에 받았으니까 시간 강사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시작을 하고 대학교에 원서를 시간 강사로 넣으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받아줘. 캐디어가 없다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근데 이제
10살 된 딸은 계속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이 말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단어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네. 지금 엄마가 그렇지. 엄마가 문제예요. 아이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아니 왜 엄마가 문제예요. 아, 나온 사람도 문제지. 아 그럴까요. 아이에게 야 우리는 뭘 먹고 살 거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이가 나한테 아빠는 우리 뭘 먹고 살 이렇게 하는 거 잖아요. 아, 그렇죠. 엄마가 넋두리 했겠죠. 네. 아이 앞에서. 걱정 마. 아빠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 네. 그래도 그 말이 뭔 말을 못 알아먹어요. 처음에 예. 3학년이니까. 예, 예. 근데 안 받아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아 진짜. 왜냐하면 나 혼자 보니까 네. 그 방도 사골세 방이고 10병짜리인데 네. 걱정된다 했는데 마침 다시 그 학옥을 뽑는 거예요. 감옥을. 예. 아주 희소 감옥에는 잘 안 뽑거든요. 네. 시험을 봤죠. 예. 합격했어요. 오. 아 그때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 그 워낙 공부 잘하셨어요. 예, 네. 합격해가지고 이제 광주에 있는 의리 학교에 발령이 날까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 기술과정, 공업, 화학 이걸 다 갈 수 있으니까 예. 중고등학교 다 어디든지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150개, 160개 중에 어디서 발령 날까 기다렸는데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나요. 또? 아 말도 안 돼. 예. 예. 어, 드라마다. 아니 이건 드라마야.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학교로 새로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하니까. 늘 비어있는 거야. 신규들은 무조건. 글로 가는 거예요. 글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던지고 나왔는데. 네.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그래서 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왔는가 하죠. 아니요. 선생님들이. 또 왔는가. 학생 작년에 사표 쓴 줄 알았더니 휴직했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알면서 그래요. 아 그렇죠. 아, 선배님. 아니 나는 사표 쓴 줄 알았어. 근데 휴직했구나. 작년에 2학년 때 담임했던 애들이 지금 3학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라요. 선생님! 이렇게, 왜? 왜 왔어? 뭘 왜 와? 선생님 안 한다고 했잖아. 조용히 해. 가. 근데 선생님 안 한다고 했는데 왔네. 가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었어요. 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이만 하려다가 아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담임을 2학년을 또 주는 거야. 2학년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아. 안 했더니 올해 2학년은 작년 2학년에 비하면 작년 애들이 사람이에요. 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 93년 또 난 너무너무 놀리고 나도 이제 사람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8시 반까지만 가만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리고 아침 저희가 갖고도 애들 쳐다보지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출석 체크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그리고 수업할 때는 한 번도 안 돌아가. 종례는 하도 안 해. 그리고 집으로 가버려. 편하긴 하죠. 네. 3, 4, 5월 달 그렇게 보냈네요. 그 학교 전체에서 우리 반이 개판 제일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박 선생이 정속도가 1년 만에 우리보다 더 빨라져 갖고 왔다. 또 나를 놀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이 허해요. 이게 뭐 선생이야 뭐야. 그리고 이제 3, 4, 5월 달을 그렇게 보냈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누군지 뭐 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 필요 없어. 난 그냥 얼마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서러워. 이게 뭔가. 그렇죠. 근데 이거 아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면 애가 터지니까. 근데 그 6월 달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 어떠세요? 6월 2일인가 됐을까요? 엄청 덥습니다. 날씨 그날. 1993년 6월 2일. 우리 방은 에어컨이 없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 벨도 없어요. 벨도. 주공업 봤는데 누가 밤에 한 10시쯤 막 문을 두드려요. 냅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두드려. 그래서 열을 받더니 교복을 입은 우리 학교 애들 8명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술 냄새가 푹푹 나는 거예요. 담배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들은 누구야? 스님 반이잖아요. 반 몰라요. 근데 네 명은 우리 방 갔대. 네 명은 아닌 것 같아. 몰라. 그냥 학교 잘 안 나오니까. 학교 거의 안 나오니까.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나오고 자기도 모르고. 어쩌다 나와요. 어쩌다. 그래. 왜 왔는데? 놀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놀러라 말했겠어요. 학교에서도 보기 싫은데. 그렇죠. 끝나고 가라고 할 수는 없고. 들어와. 냉장고에서 우리 아내가 쳐다보고 누굽니까? 우리 반입니다. 그러니까 눈짓으로 빨리 보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내 딸은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와서 오빠들 쳐다보고 있고 냉장고에서 내가 수박이 이렇게 반 쓰러져 있는 것을 쓰러져 갖고 이제 이렇게 자 먹어. 내가 선생님이라고 왔으니까. 네. 근데 수박에는 씨가 있잖아요. 씨가.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뱉어야 되잖아요. 씨를. 네. 픽픽픽 아. 8명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전문용어로 씨 발라먹으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씨 발라먹는 아, 네네. 갑자기. 뜻이 씨 발라먹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걸 보고 저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 그런다고. 어머 어머 어떻게. 그러니까 내 딸은 뭐라냐.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스티거 하는 애들이 돼 스티거. 하지 말하게도 그렇게. 이게 사람이야 그것들이. 근데 안 가요 집에 밤에 이제 10시에 와가지고 너희들 집에 안 갈 거니까 여기 자고 간대요. 10병짜리 아파트. 거실 조그만한 데 방 하나. 어떻게. 우주 자고 때 거실 자고 간대요. 안 돼 너는 가. 근데 내 아내는 빨리 가라고 하는데 안 가.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재웠네요. 어머나. 저녁 내 말하는 대화가 여기야 욕. 아 그렇죠. 우리는 길을 가운데 이렇게 대고 이제 방 안에 있고 우리 딸은 그 뭔지도 모르고 즐거우니까 옆에 가서 우리 아빠는 털이 없는데 오빠는 얘 털이 많아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그 애들이 아는 내 아는 질색을 하고 애들이 그렇죠. 새벽 3시가 되니까야 잠이 들어. 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그게 문제더라고. 깨우니까 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만 이렇게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 왜 술 먹고 사니까. 학교 가니까 안 간다. 아, 뭐 다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나 혼자 학교를 가니까 내 아내를 빨리 데리고 가라고 난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들어오? 100km가 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내 아내가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 거야. 여보, 빨리. 한 명 가고 7명 남았어요. 한 두 명 가고 6명 남았어요.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전화를 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여보, 제일 무섭게 생긴 놈 하나 남았는데 무서워 죽겠어. 하나가 더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했어. 내가 가서 깨울게.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야 시키 일어나. 우리 학교 갔다 왔다. 학교 갔다 왔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7명이 또 왔어요. 너 왜 왔어? 얘 데리러 왔대요. 그럼 데리고 가. 또 안 가. 하루만 더 자고 간대. 어머 어떡해. 그럼 가. 뭐야? 어떡해.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입니다. 네. 그죠 그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내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가택 침입죄로 신고합시다. 아니 당신 집에 놀러 온 건데 어떻게 가택 침입죄가 되느냐. 그럼 당신 좀 나가든지. 네. 뭐야 이게. 네. 내가 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보내라고. 당신이 말하듯이 내가 보낸다고 안 가잖아. 어떻게. 그러면 신고를 하든지. 신고 안 되잖아. 그래서 애들은 꼬셨어요. 애들아 오지 마. 오면 안 되잖아. 아니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말을 잘 안 듣잖아. 네. 누가 말을 잘 안 듣지. 우리가 여기 살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방학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이런 방학.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때까지 살면 안 될까. 말이 돼? 어머. 아니 말 잘 들을게.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말 잘 들어.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살아? 그때 편하대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데리고 살아봅시다 그랬더니 아 이게 뭐야? 그냥 나가래요. 그지 이게 뭐야?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계속 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아이고 데리고 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너무나 많이 먹어요. 그지. 아, 고등학생인데 화장실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하나고 이 작은 10병짜리 아파트 방, 화장실 하나에 지그 식구 8명, 그럼. 우리 식구 3명, 그러니까 도시락 8개. 아. 도시락도 싸줘야 돼요. 그들은 도시락 쌀 때잖아요. 아니 그 각자 알아서 해야지. 도시락. 아니 그 아이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네, 해야지. 아, 그 한 달 반을 데리고 살고 세 달을 살아도 전화 한 통 한 번 없었어요. 부모님들. 네. 아, 근데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호준이 담임이세요? 그래서, 네. 거기서 산다면서요? 네. 밥도 먹여 준다면서요? 네. 거기서 공부도 가르쳐 준다면서요? 네. 이렇게. 뭔 그런 선생이 다 있다요. 탁 그러고. 그게 뭐야? 그게 다예요, 그거. 아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내놔버린 애들이에요, 네, 내놔버린. 버림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오. 갈 데가 없는데 여기가 진짜 학교도 가깝고 네. 도시락 싸주고 온 게 좋은 거예요. 데리고 살았네요. 살기면 제일 힘든 게 이제 떠드는 거, 욕하는 그렇죠, 거, 그치. 숨 뱉는 거, 그렇죠. 담배 피는 거, 아유. 마을 주민들로부터 막 원성 듣는 그렇죠. 거.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한 달을 살았네요, 6월 달을. 네. 7월 달이 됐네요. 더워. 네, 더워. 엄청 더워. 아니, 땀 냄새 얼마나. 그런데 그 학교는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예, 예. 근데 그 학교 애들은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지 예. 시험을 볼 때 전 과목을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요. 네?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3배수로. 왜냐하면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예, 예, 예. 이게 문제를 안 바꿔요. 문제를 바꿔보면 답을 틀려버리니까. 근데 나 처음 봐. 왜냐면 거기 기본적인 성적을 보잖아요. 해야 되니까. 예, 학교 네. 기본 성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답을 다 문제를 다 맞춰. 그럼 다 100점 맞겠다. 아니죠. 그렇게 100점 못 받는다니까. 문제만 가르쳐준다. 문제만. 아, 문제만.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근데 3배수로 가르쳐줘요. 3배수가 뭐예요? 네, 그 대신에 문제의 순서를 안 바꿔요. 왜냐면 순서를 바꾸면 틀려버릴까.
그러니까 답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어머머머. 이러는 거예요. 쌤, 시험 3일 남겨놓고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한 게. 진짜? 응. 그럼 상을 펴라. 와. 상을 폈더니 방이 너무 좁아. 상을 개우라. 그냥 전부 누구는 누워라. 선생님 그냥 문제를 말하면 이건 답이다. 답만 하면 되니까. 이제 문제 다. 내가 선생님 문제 말할게. 정답 뭐. 문제 다. 막. 야, 네가 문제 말해. 내가 답만 말할게. 거꾸로. 근데 8명 중에 하나이는 눕기만 하면 자버려. 그리고 막 깨우면 화를 내. 이거 무서워. 무서우니까 7명만 되고. 문제 다. 어머나.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고 방학식을 하는데 네.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네. 한 반에 그때 50명씩 해서 13개 반이니까 예. 하여튼 나오든 안 오든 간에 50명이니까 한 예. 반이 650명이에요. 예. 근데 전교 1등부터 7등이 예. 우리 방. 아 집에 계신 학생들? 어, 집에 있던 학생들?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이번에 처음 했는데 전교 1등부터 7등. 7등. 아. 왜냐면 얘들은 33번까지밖에 문제가 마킹을 했는데 50번까지 마킹을 하고 먼저 나가본 애들이니까. 예. 야, 근데 그 당시에 실업계 애들에게는 장학금을 엄청 많이 줬어요. 아~ 한 아이당 80만 원. 그때 돈으로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럼 7명, 560만 원. 우리 집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1등도 7등. 근데 한 명은 자폐했어요, 자폐. 그때는 자폐라는 개념을 모를 때였어요. 아~ 자버린 아이. 그때는 자폐가 뭔지 모르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예, 예. 왜 저놈은 안 하지? 8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80만 원을 받고, 이제 집에 가라. 방학 나고, 우리가 여름방 때 살지 한다고 했지 않냐. 안 간다고요. 이게 왜 안 가? 그냥 안 가요. 얘들은 비코스 오브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길게 읽을 줄 몰라요. 어... 안 가. 왜? 몰라. 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안 가면 어쩐다고? 살아. 이거 반납형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얘들이 안 갈 것을 이미 예측하고 예상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리고 예측만 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서로 좋아졌어요. 아. 이 한 달 반 만에. 아니 사모님이랑 딸은 어때요? 예, 딸은 아이를 그냥 좋아하는 거고 이 아내가 이 아이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딸도 좋아해요? 오빠들을? 오빠는 원래부터 좋아했고 딸은요. 왜, 왜요? 처리가 없으니까. 아, 그래도. 그래, 재밌나 보다. 이거 오빠들은 무서워. 좋아해. 좋아해. 아 이성애니까 또 좋아해.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우리 애기 엄마하고 얘들하고 저들하고 왜 친할까 하고 봤더니 네. 뭘 치우는 걸 잘 안 치우는 게 비슷해요. 뭘 안 치워. 아 사모님도 안 치워요? 내 아내는 아직 다행히 보면 알겠지만 남자답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누나예요. 누나 한 살. 아 내가 안 치운다고 남이 안 치우는 걸 좋아할 순 없잖아요. 아니 별로 그렇게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 사람. 나는 막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그리고 내 흉을 보면서 친해져 얘들하고. 그러니까. 그러네. 내 애들은 내 아내는 남이 자기 신랑 흉을 보면 좋아해요 이상하게. 근데 흉 내용이 뭐냐면. 야, 저 결백쟁이 늦게 온다. 늦게 결백쟁이 선생. 네. 결백쟁이라고. 네. 막 쓸고 닦고 막 이 머리카락. 머리카락. 네. 특히 얘들은 이 머리카락 말고 다른 꼬불꼬란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요. 그지 그지. 그 우리 아내는 그걸 쓸면서 임신한 게 아니에요. 방이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은 이제 또 듣고 살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선생님,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8동에 살잖아요. 우리 주공 아파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뭘 몰라봐? 그랬더니 우리가 전교 1등도 7등이란 걸 몰라보는 것 같아. 몰라보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걸 왜 느꼈어? 그랬더니 선생님 말한 대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도 저런 놈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취급해요. 어떻게 하라고? 저 아파트에다가 방을 다 붙여주세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도 7등이다. 알겠다. 크게 매직을 써가지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도 7등이다. 얘들은 침도요. 몰래 뱉어요. 이제. 아 바뀌었어. 가장 안 볼 때 가서 빚고요. 담배도 숨어서 피워. 아. 그리고 인사를 엄청 공손해요. 자기가 아... 이 학교에서 전교 1등도 7등이라는 거예요. 아... 명예가 생긴 자부심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자부심이 생겼어. 와. 네. 그리고 나서 또 변화가 뭐냐면 새벽 4시만 있나가지고 어디로 후닥닥 갔다가 점심도 돌아와요. 네. 또 점심을 먹고 또 한참 갔다가 새벽에 돌아와. 네. 방학 동안에.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 막 아 아르바이트. 근데 말을 연이어서 못 한다니까요. 문장이 안 돼요. 문장이 안 돼. 아르바이트 다녀왔어요가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 다녀왔고요. 뭐 때문에 다녀요. 이런 거 없어요. 아르바이트. 왜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아 우리는 대학을 수능을 받고 못 가잖아. 그래서 수능 볼 수 있어요 못 봐. 그러니까 아 우리 성적이 안 되잖아. 화내지 말고. 그래서 아 우리는 아르바이트에서
주유소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거든 새벽에. 그 돈 70만 원. 장학금 받은 거 80만 원, 150만 원을 갖고 자기들은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어디? 완전 유명한 공대예요.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웃을 뻔했어. 보라고. 구구단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를 이렇게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봐봐. 저렇게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내신 성적 7% 이내인 줄 알아. 우리는 지금 1%잖아. 1%. 맞아. 1%잖아. 650명 중에 7등이니까. 7% 이내인 자로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점. 기능사 자격증만 많이 따면 되잖아. 어머나. 그러니까는 주유소에 간 돈 70만 원하고 장학금 돈 80만 원 받아갖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새벽까지 7군데 기능사 자격증 하고. 야. 그것만 따면 되니까. 야, 똑똑하네. 진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욕은 하면서 서로 대화는 하지만 그 공부에 관한 욕이에요.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 막 이런. 예, 뭔지 알아요. 친구들끼리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구구단도 외우기 시작하고 이제 구구단 외워야 된다니까 잘 몰라. 왜 필요한지. 예, 주기율표를 외우면서도 ZN, 아연, 그것도 알겠어 막 이러면서 예. 공부를 해 공부를. 오. 아, 저희들이 정말 공부를 할까? 야, 너희들 2학기 곧 돌아오는데 중간고사에서도 만약에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그 옆에 있는 시장에 가서 낙지하고 소주 사줄게. 선생님 걱정 마. 단말 하면 되잖아. 그러긴 해. 이렇게 중간고사 잘 봤네요.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6명이 올백. 오. 별거 아니에요. 문제 그냥 안 나.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단하지. 하정 1등. 한 명은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1등이 공동 6등. 6명이 공동 2등.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야, 그 반은 시험 감독 2명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래요. 우리는 10명 들어와도 상관없어. 우리는 4분의 5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지. 그 애들 데리고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소주하고 낙지를 사주려고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교복 벗어. 이따 보십시오만 나보다 훨씬 더 늙어 보여요. 이따 한 명 올 거거든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오더니 그들 데리고 이제 그 술을 사주려고 낙지에다 소주 사주려고 데리고 갑니다. 네. 가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굉장히 큰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였습니다. 이거. 왜? 네.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네네. 박주정 선생님이죠? 네. 여기 광주 북부경찰서인데요. 어머. 네, 그런데요? 왜요? 지금 빨리 좀 와줘야 되겠습니다. 예, 왜요? 당신 말 애들 여기 8명 잡아놨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세요. 탁 그럼. 그래서 애들한테 야, 뭔 8명이 잡혀있단다. 이렇게. 그런데 아, 드디어 잡혔구만. 누가 아냐? 뭘 잘못했다냐? 이렇게. 쌤 직접 물어봐. 지저분해. 그럼 너희들 술집 못 사주는데 너희 오락실 가만 붙어있을래? 내가 이따 갔다 와서 사줄게. 나 경찰서 먼저 갔다 올게. 쌤 오늘 갔다 와. 경찰서로 갔어요. 여덟 명을 무릎을 꿇혀놓고 그 어떤 경찰이 막 빰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 애들 때리세요? 이렇게, 당신 뭐야? 이러는 거예요. 아까 오라 그랬잖아요. 담임쌤. 그 똥통학교 담임쌤. 왜 똥통하던 왜 우리 애들 때리냐고요.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뭘 잘못했습니까? 경찰관님. 직접 물어보라고요. 애들한테 물었어요. 너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맞냐? 대답을 안 해. 알고 갔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네. 이 용수철을 가가지고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 순찰차를 네. 이 스프링으로 시동을 걸어가지고 훔쳤어요? 예. 오토바이 세 대를 이 8명이 신을 타고 활보라고 된 경찰 오토바이. 경찰차?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를? 사이코. 와, 얘 진짜. 와, 경찰 오토바이. 이걸 막 밤에 타고 다니니까 이제 순찰차가 따로 붙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등산 그 완전 옛날에는 그 길도 아닌 데로 막 밤에 여기 올라간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밖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애들한테. 야, 대체. 그 오토바이를 놔놓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또 분해를 했대, 분해를. 그래갖고 한 대는 팔아먹었대. 경찰 오토바이를요? 그러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서에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부르지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예.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 좀 집어넣으라 그래요. 부모가. 제발 좀 넣어주라 경찰서에다가. 죽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배상을 받으려면 부모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얘들을 풀어줄 테니까 당신이 인질로 해서 내 부모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풀어주기로 하고 나갔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킨 거 뭐죠? 술 사주면 잊어버렸죠. 예. 새벽이나까지 애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내가 안 오니까 왔겠죠. 그리고 나 자고 있으니까 바로 차요. 뻥쟁이 일어나. 일어나라고. 뻥쟁이 왜 그 술 안 사줘? 미안하다. 차
상길이 그 새끼들이 사표가 있는데 그 경찰이 나한테 그 학교 좀 없애보라 그래서 창피해서 혼났다. 그래서 잠이 들었다 했더니 아 그놈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너 그들 사람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응. 아 쌤 우리 이미 사람 만들어버렸는데 그런 거예요. 응. 얘들 사람 만들었다는 건 때리는 거거든요. 아. 깜짝 놀랐어. 너 그들 때렸어? 이렇게. 아니 뭐 어떻게 사람 만들어? 그놈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어. 응.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만들었냐고. 선생님 우리 여기는 8명 중에 저 한 놈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응. 근데 누가 뭔 사람이 돼. 1등부터 7등. 근데 저놈은 아직 사람이 안 됐잖아. 그 돈놈들 8명이잖아. 응. 그래서 말했어. 우리 7명은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이 집을 나가고 그놈들이 들어오기로 했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들어온다고 하던 게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 날 이제 이 애들은 7명은 짐을 싸갖고 나가고 8명이 이제 들어와요. 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쳐다보고 저게 뭡니까? 이게 뭐야? 멤버 교체입니다. 저희들 어떤 애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애들입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집에는 뭐를 숨겨야 됩니까? 아 저희들은 오토바이 외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놈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8명에다가 한 명이 붙으니까 9명. 9명이죠. 그때 7명은 누워있는 그거 똑바로 해 잘해 막 그러면서 나가고 이제 8명 플러스 어머나, 1명 어머나. 우리 식구 3명. 어머나 어머나. 10월 11월 11월 어머나. 1월 2월 네, 이렇게 산 거죠. 어머나. 근데 똑같이 변해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느끼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애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형이고 아빠고 부모였죠. 가족이 필요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살게 됐는데 문제는 그래, 네. 거기서 살다 보니까 방도 좁고 그렇죠. 누가 투서를 해요. 고액 과외를 한다고. 그럼 여기만 가면 성적이 오르니까. 네. 경찰이 와서 조사를 맨날 받으러 다니고 알고 봤더니 참 그런 분이 투서를 했더라고요. 네. 경찰한테 가면 맨날 물어본 말이 선생님은 감옥이 무슨 감옥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과목을 가르칩니까? 저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교 1등부터 15등 여기서 다 나옵니까? 그러면 다른 과외 선생님을 붙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성적이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누출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 그죠? 네. 이게 무슨 일인가? 큰일 날 일이죠. 아니 답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럼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늘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불편해. 예. 그래서 애들한테 야 우리 집을 얻어갖고 나갈까? 선생님 좋다. 좋대. 이 방세 갖고는 안 되니까 산 밑에 폐가 창고를 우리가 구하자. 어머나. 좋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데를 창고를 4,000평이 돼 있는 감나무 농장 창고를 예. 임대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신문지로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그래가지고 94년도에 예.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애들 데리고 사는 거죠. 어머나. 근데 그러니까 한 7년, 8년 동안에 데리고 살았던 애들이 한 707명. 707에. 707명? 네. 한 번에 707명 데리고 살고 있을 수는 없죠. 네, 그 나눠서. 8명밖에 못 데리고 살아요. 왜냐면 아침에 밥 먹여가지고 그치. 학교 4명 얻는 데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려면 돈밖에 안 못하잖아요. 근데 707명 어떻게 됐냐. 얘들이 살다가 선생님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전화를 들어요. 추천. 계속 봤던 이유 추천을 다 해요, 지그들이. 어머나 어머나. 그 기수가 이제 707명이 된 거죠. 와, 진짜 해병대 기수네, 해병대 기수. 와, 대단하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대단하신데 예. 신앙생활 역시 우리 학생들의 이런 변화로 신앙생활을. 정말 그래서 난 그 애들한테 은혜를 받은 게 그거네요. 예, 예. 누구 말도 제가 안 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는 스승의 날이 돼도 누가 선생님한테 선물아, 지금은 아예 못 주지만 그때는 좀 선물이 있을 때잖아요. 예, 선물 하나 준 정도에 대한 애들이 없었어요. 예. 근데 우리 반은 어디서 훔쳐온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내 책상은 진짜 많았어요. 어머나. 선물을 스승 날만큼. 어머나.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해요. 근데 나는 그걸 뜯어보지도 않고 다 나눠줬어요. 집에 가져온 건 하나도 없어요. 어머나. 이게 내 아내한테 우리 친구들이 오면은 잘 받았다고 그냥 말만 하라 그래요. 그럼 내 아내는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맨날 받았다는 말만 하라 그러느냐 할 정도로 저한테만 선물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선물을 돌려주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 준 선물을 잘 받았는데 이건 내가 받을 선물이 아닌 것 같네. 봤더니 성경책. 어머나.
보니까 김향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 그래서 향식은 왜 누나한테 성경책을 보냈어 했더만 선생님 선생님이 하는 일은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있으지 말고 하나님을 알면 그 일이 더 쉬워져. 선생님이 불쌍해서 내 이 성경책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불쌍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72일 내지 73일이 되면 졸업을 못해요. 결석이. 결석이 수가 못 잘라서. 예. 그럼 나는 우리 애들 결석을 안 잡혀야만이 졸업을 시켜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학기 말이 되면 나는 그 우리 반 출석부를 안고 다녀요. 예. 왜냐면 수업 들어온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쳐버리면은 예, 예. 우리 아이는 졸업을 못해. 네. 근데 이걸 품고 다니면서 그 선생님들은 왜 우리 반 출석부 없냐고 난리를 쳐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줘. 나 불러올게 애기. 이제 그 애를 이제 불러 다닌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안 그러면 졸업 못 한다고. 이 안고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나를 막 비난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한번 봐줘. 이틀만 있으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틀 안 나온다고 그거 보면 얘 졸업을 못 해요. 얘 지금 졸업 안 시키면 내년에 학교 못 다녀요. 다시 유급 되면 되겠어요. 이제 이 모습을 이 아이가 보고 왜 그렇게 사냐고. 힘들게 산다고. 선생님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아이가 처음으로 그러면서 교회를 이야기해줬고 뭐라 그럴까 스토커라고 할까요. 맨날 하나님 이야기만 해요. 아주 질려 죽겠어요. 어쩔 때는. 또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지 뒷장에다가도 선생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뒤에. 그 정도로 그 애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로 보내줬던 것이 싶었던가 봐요. 그 애로부터 하나님을 만났네요. 아니 707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거쳐갔겠어요. 정말 그 속썩이는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문제아들을 보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지나시면서 저절로 이제 기도가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 애들을 어디 가서 제일 기도를 많이 했냐면 데리고 살 때 속썩일 때. 네, 그렇죠. 밤에 어디로 나가가지고 선생님 나 어디 있는가 찾아봐라. 그리고 또 저기 찾아가면 나 거기 아니고 저기 있지. 그리고 막 밤에 오토바이 너무 오토바이 훔쳐 타고 다니고 막 남의 차 훔쳐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정에 가서 그 애들 살려달라고 판사님한테 이제 말씀할 때 기도로 그 애들 한번 살려달라고 했고 참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네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변하게 해주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신 힘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애들이 사고가 나서 힘들었으면 그 책임은 오롯이 다 나한테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네. 네, 그래서 아유 진정한 스승님을 보는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하니까 또 울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이제 진정한 선생님이 되시고 어릴 적에 그 우리 아버지를 세상 떠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그 어린 시절의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이 감정이 좀 해소가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 이전까지는 예, 예. 잠재해 있다가 예. 내가 내 마음속 용서를 했고 내가 착각을 했던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난 너무너무 화가 났고 네네. 힘들었고 그래서 헛소리를 했고 결혼을 하면서도 예. 내 아내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하던 이걸 언젠가는 끝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제가 교육장 공모, 오늘 공모를 했거든요. 교육장 공모하기 전에 만나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왜? 또 그 말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더라고. 만날까? 그럼 좀, 왜? 그죠. 왜 네가 날 만나야 돼? 네. 제가 좀 심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아빠는 선생님이란 말, 선생님이란 단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만나야 됩니다.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는 제 마음을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다 이야기했어요. 이 힘들었던 걸. 예. 그분은 그걸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몰랐다고 그러시대요. 기억이 없다. 아이고, 정말 기억이 없으세요. 아이고. 기억이 없다. 내가 젊은 혈기에 그때가 막 선생님 돼갖고 갔던 때 아니냐. 내 나이 22살, 23살이었을 텐데 젊은 혈기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용서해주라. 어떻게 해서 용서해주라. 선생님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형제간들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가 절해야 돼요. 그랬더니 할게. 그래서 형제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동생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분이 용서를 구한답니다. 함께. 너
우리는 이미 다 용서를 했는데 너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미 용서를 했어. 네가 용서를 해야 돼, 너가. 근데 왜 그 일을 가지고 너가 힘들어해. 우리는 이미 용서를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 용서하라고. 나는 너가 그런 모습 용서가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나는 너가 좀 더 배웠다고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해달란 말 안 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괜찮아. 그분들은 성숙한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죠. 예. 오히려 저를 나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용서한다고 합니다. 용서를 안 한다 할지라도 너희 큰 형님한테는 못 가겠다. 내가 정말 존경했던 분인데 차마 못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지 산속에 가서 전하십시오. 가서 잘못했다고 비세요. 그랬더니 가셔서 어머. 비시고 아. 또 아버지 그 묘지 옆에 좀 이쁘게 만들으라고 나한테 또 아. 그러니까 나무라도 좀 심으라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보냈어요. 마음속으로 예. 보냈고 제가 제일 아끼는 좋은 그림 제가 정말로 어머니 항아리 밑에 있었던 어머니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오면 도망가던 항아리 네, 네. 그림 어머니 그림을 상당히 좋은 그림을 제가 그분한테 선사했어요. 아. 근데 선사해놓고 나서 저분이 저걸 보면서 항상 나를 기억하면 또 죄스러울 건데 괜히 드렸나 그런 생각도 했네요. 아 참. 근데 지금 그 선생님 교육청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학창 시절에 그 학생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고 정말 존경받은 선생님인데 아내분과 딸에게는 최악의 남편이자 최악의 아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아내는 이제 좀 이해를 해요. 예. 그리고 또 나보다 우리 애들이 예. 내 아내를 더 좋아해요. 성향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찾아오면 나를 찾아오는 것보다 아내하고 정. 오. 정이 많이 들었죠. 그 애들 밥 해주고 먹여주고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좋아해. 그리고 흉을 보면 친해진가 봐요. 그지, 그지, 그지. 아, 그니까 뭘 이렇게 흉을 많이 보죠? 맨날, 맨날 근육만. 근데 딸들은,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아빠는 그 애들 아빠였지. 우리 사춘기 때.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었어?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착각을 했죠.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잘 클 거라. 근데 그 애들 데리고 살는 동안에 내 아내가 잠깐 그, 이 아이가 커가니까 밖으로 나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들어갈 때 1등으로 졸업했던 애가 졸업할 때는 꼴등으로 졸업했어요. 그 딸이. 방황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당신은 그 애들한테 미쳐있을 때 당신 큰 딸 나 얼마나 서로 간에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치. 그리고 터울이 이제 8살 밑에 있는 이제 둘째가 네. 있는데 그 애는 이제 범벅이면서도 언니한테 제대로 못 해주고 자기한테 뭔가 못 해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따지는 정도인데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하죠. 그렇겠네요. 지금 잘 자라셨어요. 예, 우리 큰 아이는 속 빨리 차려서 예. 경찰이 돼가지고 경찰이 됐어요? 네네. 예. 야, 이 집안 정말 아, 머리가 있는 집안이야. 야, 네. 경찰이 됐는데요. 또 학교 전담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나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네요. 아빠 얘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너 아빠 그러고 나니까 싫어했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어머나 피가 있나 봐요. 와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배운 것들. 건데. 예, 보고 배운 거니까. 그러면서 나를 비난하면서도 똑같이. 그치 보고 배운 건데. 예. 아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재미나게 얘기는 하셨지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한다는 게 그럼요.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저는 이제 그 707명, 처음에 8명에서, 그 다음에 707명,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의 장학사가 됩니다. 예. 장학사가 돼서 이제 업무가 학교 폭력과 자살, 성폭력이 내 업무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근무하는, 교육청에서 근무한 약 18년 동안에, 예.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했어요. 100여 명의, 우리 광주에서만. 아침에 저녁에, 제 업무 담당 장학사 장학관일 때, 우리 아이가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가면 현장에 보면 참혹하잖아요. 또 목을 메어서 죽은 아이들 보면 너무 참혹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일탈로 인해서 임신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막 분만하고 낙태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배운 게 그거라고 교육청 가서도 그 업무를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치. 왜냐면 그 아이들을 그 8707 데리고 살 때는 즐거웠어요. 너무나 어쨌든 힘들었지만 그러나 교육청에 와서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제 우울증이 오고
갑상선 항진증이 오고 아이고. 이제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그래서 뒤에 있는 산을 막 이렇게 헤매면서 밤에는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랬죠. 그때 내 형님들이랑 동생들이 이제 와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해줘요. 근데 병원에 이제 입원해 갖고 있었죠. 내가 와서 내 동생이 형, 형이 잠 안 해서 그래 지금. 하나님이 벌 주는 거야. 그래서 뭔 벌을 주는 건데? 왜 형이 다 하려고 그래? 아.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 형은 형이 일을 벌리고 그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했으면 그냥 맡겨. 따르면 되는 거야. 기도만 해. 그래서 내가 나 기도 여러 번 했거든. 근데 안 들어주거든. 내가 아팠어요. 우울증 힘든데 네. 동생이 아프게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형님들이랑 다 장로 권사님들이에요. 예, 집사님이요. 안 되거든. 안 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자판기 커피인지 알아? 그날은 진짜 섭섭하대요. 그 말이. 여기서 공개 안 해요. 그 애한테. 동생한테. 형 많이 힘들지. 에이. 하나님은 지금 응답해 준 게 아니라도 언젠가 응답해 주신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슨 자판기 커피인 줄 알아?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그때 믿더라고요. 근데 저 하나를 나누고 형제간 요 칠남매가 막 큰 소리로 막 울면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저를 살려주라고. 우울증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옛날 그 사람이야. 아, 그 정도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눈물만 나고 울고 싶고 죽고 싶고라는 생각을 한 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어요. 겹치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야. 다 죽을 거라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작정 아침 기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교회 다니자, 나랑. 아주 적은 교회다만 평화목 교회인데 아주 신실한 교회예요.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 목사 대신해주는 아주 소규모 교회인데도요. 굉장히 그 말씀이 훌륭하신데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이 저를 상담도 해주고 가족 상담도 해주고 또 병원도 인수인계해주고 막 이러면서 한 1년 반 투병 끝에 제가 이제 지금 묵고 그러죠.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었다. 하여튼 새벽기도 그러니까 인간이 참 간사하죠. 그때 죽겠다 했을 때 그렇게 죽고 다니놓고 지금도 잘 안 다니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살리셨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래 난 견딜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던가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나에게 와라. 그리고 형님들이 이제 하셨던 말, 내 동생들이 했던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그냥 온전히 맡겨라, 온전히. 너는 지금도 네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발에 힘이 들어가 있다. 모든 걸 네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말고 그냥 온전히 맡겨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도해요. 제일 고마웠던 것이 나는 그분한테 정말 감사한 게 한 3개월 전에 만났어요. 박연홍 씨라고 여자분인데 제가 이런저런 걸로 힘들어할 때 붙잡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읽어야 될 그 구절을 계속 보내줘요. 그리고 그 구절을 듣고 나한테 피드백을 받아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분별해줘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 당신 생각이다. 그 김연홍 스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오경복 총장님이라고 우리 광주의 기독교 연합 사무총장이신데 그분도 신앙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진로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손잡아 주셨던 분. 많은 분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붙여 주시죠. 예, 정광수 목사님 등 정말 감사한 분들 너무 많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장님께 하나님은 어떤 존재신가요?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저는 이제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을 다짐하는 분이고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오늘 정말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어쩜 어떠셨어요 우리 수지자매? 영화도 이런 영화 이거는 뭐
울다 웃다. 네. 근데 저는 계속 시종일 간 그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계속 그 목발을 집으셨던 아버지 생각이 그래요,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네 청년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가르치셨던 게 그게 흘러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셨는데 따님 그 자녀분한테도 또 그게 흘러서 갔다는 게 아, 정말 너무나도 이 사회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봉균 형제 어떠셨어요? 사실 요즘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사교육 위주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교육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교육은 아직 살아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주는 건 지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참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믿음을 다니고 기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지 그렇죠, 그렇죠. 왜 배움이 중요한지를 교육장님을 통해서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이 맞습니다, 됐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전 계속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학생들을 사랑하게 본 적이 있던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변화가 생기는 것이구나. 우리가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포기할 때도 많지만 결국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간 우리 아버님 네.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요. 네.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고 네. 또 자녀 또 그리고 지금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그 아버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신 그런 또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일로 또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들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다라고 입으로 늘 뱉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문제다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제일 앞장서서 뛰어가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고 더 기도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